유베라 특급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만나보고 있지요. 만남의 광장 코너. 오늘은요, 레전드를 만나다 편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이 누구냐? 진정한 개그란 무엇인가? 후배들에게 늘 모범이 되는 개그맨들의 개그맨이신 분입니다. 이 비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위해 멀리 남양주에서 목동까지 날아와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스윗 양락, 최양락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 박수가 나오는구나. 그냥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의 귀염둥이 최양락입니다. 이야, 예. 반갑습니다, 선배님. 남양주에서 목동, 사실 예. 거리상으로도 멀고. 예. 근데 저는 오늘 예. 이제 매니저가 있긴 있는데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팽현숙 씨 스케줄이 우선이에요. 이 팽현숙 씨 따라갔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철 타고 왔습니다. 정말요? 예. 전철 타면은 근데 선배님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사진 찍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요즘 전철 타보신 지 오래됐어요? 자주 안 타긴 했는데 예, 그 자기 졸든지 관심 없긴 하다. 예, 핸드폰을 보든지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세상 하더라. 중심이 뭐 나를 향하지 않고 본인 할 거 그렇죠. 하더라고. 맞아요. 한옥 이제 바로 앞자리에서 아, 눈이 마주치면은 예.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 막 누구한테 막 문자를 보내. 내 앞에 그런 지금, 정도? 내 앞에 잘 보인다. 그런 것 같아. 그 정도. 비틀스도 막 이렇게 보내. 하긴.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러고 뭐 네. 그 신경도 안 써요. 아, 요즘 또 전철이 또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왕십리에서 갈아타가지고 아. 예, 여기 SBS까지 목동 왔습니다. 아, 이 전철을 갈아타고요. 후배 예. 방송에 나오시겠다고 정말. 피를 맞으면서. 예. 네. 피를 맞고 예, 우산은 없었나 봅니다. 있었어요. 예. 아, 그럼 많이는 안 마시고 예. 예, 비가 오는 와중에 와주신 선배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이 사실 선배님이 요거 저기 뭐야 상현 선배 뒤쪽에 진상현 선배하고 친하신데 네 친합니다. 네 상현 선배하고 친하신데 사실 저하고는 예, 안 친해요. 아니 선배님 안 친하다가 아니라 네, 유민상이 예, 접점이 많이 있진 않아서 예 많이가 아니라 없었어요. 선배님 옛날에 폭소 같이 했습니다. 폭소 클럽. 아 근데 코너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아 코너 당연하죠. 그때 봉원 나는 선배랑 유, 아 봉원이랑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유민상 씨는 좋게는 예. 봤어요.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이제 예. 코미디 협회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 500명은 이 친구들이 왜 코미디언이 됐는지 예. 다른 직업을 예. 택했으면 아. 더 환영받았을 텐데 솔직한 아, 얘기로 누군지를 모르는 얘기지만 예, 누군지를 모르는 근데 우리끼리 예, 얘기지만 예, 우리끼리이지만 근데 예. 유민상 씨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예. 이제 한참 이제 개콘에서 이렇게 할 때 예. 뭔가 무턱대고 웃기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기 때문에 뭔가 예. 메시지도 있고 의미가 있는 뭐 풍자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 이렇게 초대 이렇게 했으면 네. 나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예예. 예, 예. 지금 눈을 지금 또 왜 감고 얘기를? 아니 선배님, 눈이 작아서 그런 거죠. 아, 작아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선배님 좀 선배님도 눈을 좀 인위적으로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서로 이렇게 눈 좀 이렇게. 아, 나 졸. 어떻게 진행자가 저 졸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했더니 아, 뜬 거 다 뜬 예. 건 거예요? 유전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선배님, 예. 예. 이게 선배님도. 아니 또 외모 확대한다고 또 뭐라고 하겠다. 예. 그렇지 선배님 않고. 선배님도 땡기지 않으셨어요, 조금? 아, 저는 사실은. 예. 그걸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왜? 뭐 본인이 하는 이게 쌍꺼풀을 두 번이나 했네요. 아니 두 번이나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저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예. 그 매물법은 예. 방법 달라요. 매물법은 예. 그 좀 뜬다 그러죠. 찝는다고. 예,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러는데 단점이 이제 풀려. 예. 아, 금방 풀리는구나. 예, 금방은 아니고 몇 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슥. 예, 그 다음에 이제 잘라내는 이제 절개법. 좀 센 거죠, 이거는. 예, 예. 그거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리프팅까지 하고. 그게 성형 중독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얼굴에 이렇게. 좀 약간 살이 덜덜하니 아 됐어. 이러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근데 많이. 근데 이제 그 팽여사가. 아. 그렇게. 좀 해라. 좀 화면 비치는 사람이 너무 그냥 털털하게 그렇게 꾸미지 않고 하면은 그것도 비매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팽여사 처음에는 무시했다고 요즘에는 예. 저보다 더 잘 나가가지고 그렇죠.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잘 나가시니까. 예. 민상이 넌 결혼 안 했지? 예. 유민상 씨는 안 했죠. 예예예. 예. 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때 예. 그 배우 여배우랑 뭐 이렇게 김하영 씨. 김하영 씨. 예, 김하영 씨. 그
그거 서프라이즈에 나온 많이 나오던 그녀. 쇼였던 거예요? 시청자를 우롱했던 거예요? 우롱이 전혀 아니고요. 관심도 없었는데 선배님. 그냥 콘티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우롱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지 마. 난 진짜인 줄 알고 막 응원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개코선에서 그거를 이렇게 한 건데. 아니 근데 실제로 좀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미묘한 그런 거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근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그쪽에 미묘하면은 같이 미묘해줘야지. 아니 근데 제가 아니, 선배님 저는 권한이 없습니까 저도? 저도 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네. 약간 어이구. 고집이 있구나.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좀 아 좀 불편 어려워서. 근데 또 요즘에 또 보니까 또 그분도 좀 갑자기 요즘에 만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 그래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물 건너갔고 예. 지금 실례하지만 나이 묻는 건 이제 꼰대라고 그러는데 예. 예. 민상 씨가 지금 몇이죠? 저 79년생 이제 45, 6. 예. 어. 예. 근데 뭐 예. 내가 뭐 부모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포기했죠? 예. 부모 포기를 하다니 선배님 포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예. 그런 이야기 요즘에 잘 명절 때 만나면 듣기 싫은 얘기가 그 이야기라며. 근데 요즘에는 잘 압박 안 줘요.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 그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제 그러니까 응. 아빠가 안 주죠.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랬다가 어머니도 응. 그래 저기 뭐야 좀 누구 좀 안 만나냐 이런 얘기 하다가도 응.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 카드 나 줘 다시 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도 그러니까 부모님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어머님도 네. 아주 재밌으시고. 예, 어머니도 좀 재밌으시고. 예. 예. 자, 우리 출처리들이 지금 또 채널 선배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출처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출처리. 우리 애청자 출처리들. 예. 8931 출처리 최양락님을 섭외하다니 유배라 응. 섭외력 장난 아니네요. 개그맨 선배님들의 매를 부르셨다던 그런 입담이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이제 한참 뭐 아래 후배지만 이거를 그냥 선배한테도 똑같이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 이제 철없었던 어. 예.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최근에도 보니까 계속 비슷하게 하고 자 비온다 아이디 비온다 네. 양락 형님 오늘 예술가 같으세요. 호빵 모자 잘 어울리시네요. 아,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약간 머리가 네. 조금 머리가 어. 좀 이렇게 단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다시 길으신 거예요? 이렇게 헤이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정리가 힘드시죠? 왜 그러냐면 따로. 리프팅을 했어요. 근데 귀 요 아, 옆에를 저기... 16발을 이렇게 꿰맨 거야. 아 지금 거기? 예, 흉터가 있어요. 이쪽에 아~ 16, 이쪽에 16. 아이고야. 이쪽에 16인데 이쪽에 14개는 할 수 없잖아. 예, 맞추는 맞춰야 될 게 있지. 나 예. 재워놓고 그렇게 한 거야. 그 재워놓고. 나는 3일 네. 후에 알았어요. 왜? 예,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네. 어, 보통 남자분들은 저렇게 네. 유민상 씨처럼 이렇게 짧게 자르라서 그렇죠. 흉터가 보일 수가 있는데 어. 그 흉터 커버하기 굉장히 유리한 헤어스타일이라는 걸 그걸 위로 가고 아유 나 그 선생님도 참 그래서 이렇게 가렸어요. 그 흉터가 네. 보여가지고 아. 그래서 머리가 뭐 드레이드 안고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아 혹시 네. 머리는 지금 더 기르실 거예요 옛날 단발처럼?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네.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사실 꼴불견이지. 네. 아유 뭐 이미 연예인은 예 코미디언은 끝까지. 어? 또 우리 아이디 지연 출처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양락님 나오시면 꼭 들어야지요. 우리 시대 최고의 미남 개그맨 최양락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존경합니다. 양락 오빠 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지연 씨는 무슨 일을 예. 해도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아, 역시 덕담은 그대로 덕담으로 응수하시는군요. 야. 그리고 미남 이거는 사실은 젊었을 네. 때는 네. 우리 다 자기 잘난 맛에서 살잖아. 그래서 나는 뭐 약간 어, 옛날에는 예. 최고다 내가 개그맨 중에 제일. 아니 잘생긴 편이다 생각했었지. 오. 근데 하다 못해 내가 그 약간 우습게 한 이봉원 네. 씨한테도 내가 졌는데 네. 뭐. 예? 왜 정비진 거예요? 저기가 내가 아유 네. 참 이봉원 후배잖아요. 예. 네. 개그맨한테 있으면 뭐를 했을까. 참 네. 코미디 하기 좋은 유리한 얼굴이야. 내가 이렇게 놀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얼굴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어느 날 저를 화장실에 딱 가더니 어. 자 앞을 봐. 그랬더니 아 거울 보고. 이마 자기가 이마 괜찮더라고. 예. 나는 이마도 이렇게 그렇고 예. 눈썹도 진해요. 이봉호 씨가. 예. 어 그리고 뭐 눈은 자기가 사슴 같고 무슨 뭐 지가 유리한 쪽으로 나 참 그날 내가 너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제가 4대 3인가로 졌어요. 아 그거를 스코어를 매겼어요. 예. 요거는 형이 좀 나. 어. 이건 인정. 1대 0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졌고. 진짜 잘생긴 사람은 있었죠. 이제 주병진 네. 선배님. 아유. 예, 그다음에 정재환 씨. 아 맞네. 예예. 예, 그때 이제 미남이라고 그랬고. 미남 개그맨으로. 예. 저는 그냥 보통
예. 예. 보통 예. 어. 예. 나보다 못하면 보통 예. 아래. 그다음에 이봉원 예. 씨는 솔직한 예. 얘기로 하위권 이렇게. 예, 두 분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친하고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저 이봉원 씨랑은 너무 오래 했죠. 거의 40년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이 81년도에 데뷔하셨잖아요. 예. 이거 얼마 전에 나도 어디서 보다가 너튜브가 이제 옛날 때 하도 도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배님 그 합격하는 영상이 갑자기 그걸 보는 게 뜨더라고요. 너튜브에. 도대체 올리는 분은 누구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어디서 갖고 있는 거야? 예. 선배님 81년도 뭐 대상이셨나요? 뭐 대상. 대상. 제약 나가니까 거의 이렇게 이렇게 웃으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교 네. 3학년 때부터 꿈이었으니까. 와. 그 장래의 희망 그러면 코미디언이야. 그때부터 그냥 계속. 네. 너무 일찍. 네. 그리고 시험도 딱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80년도 딱 20살. 예예. 예. 그때 대학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예. 그래서 난 친구들한테 가면. 네. 나는 개그 신동 아니었냐. 그러네. 그냥 하자마자 그러니까 대상 받아버리고. 가면 대상일 거예요. 근데 대상을 받은 거야. 와. 그냥 선배님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건방 떨고 무례하게 선배들한테 예의 없이 막 그래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맞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맞았던 거예요. M본부 그러니까 MBC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러니까 MBC 그렇게 대상으로 천재로 뽑혔는데. 예, 그 방수국이 우리 방수국이 눈이 네. 비었지. 어떻게 저런 놈을 대상을 줬지. 매우 후회돼. 가라. 담당 PD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PD님들이.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 그렇게 가라고 그러지. 어디로 가나요? 그랬더니 네 집은 네가 잘 알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운 좋게 다시 그때 이제 K본부라고 예.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예. KBS. 예. 예. KBS에서 예. 뭐 작가님하고 PD님이 나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은 모르고 대상 뽑힌 것까지만 알고 그날 며칠 전에 잘린 건 모르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기만 이제 그쪽에서 태어나고 그러네요. 주로 KBS에서 활동했어요. 뭐 출생신고 되자마자 거의 트레이드 된 느낌이네. 100일도 안 됐으니까. 100일도 안 돼서 바로 그냥 그러다가 이제 뭐 다 이제 프리랜스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 SBS 개국하면서 맞다. 개국 공신이죠. 맞아. 그 제목 예. 까먹었는데. 이제 이봉호 선배랑 두 분이서 하셨죠. 진행하셨죠. 뭐 좋은 친구들, 꾸러기 댕지. 맞아, 꾸러기 댕지. 웃으면서 합시다. 많이 라디오도 했었어요. 여기 저 SBS 라디오 개그 세상이라고 아침 프로 10분짜리 1년 했었죠. 아, 10분짜리 그걸 주셨어요? 예. 그걸 또 1년에.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김성 작가라고 있었어. 예. 누군지 모르네. 예. 10분짜리도 괜찮은데. 예. 그 시사풍자 하는 거. 이게 너무 이게 뭐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는데. 자,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갑자기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바둑판 위에다가 몇 개의 바둑돌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탕 튕겨서 상대방의 바둑돌을 쳐내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최양락 선배님의 대표 코너이기도 했던 이 게임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망까기, 2번 알까기, 3번 귤까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선배님이 살짝 힌트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느낌으로 중계하셨는지 그 중계를 맛보기로 살짝만 보여주세요 라고. 아, 이게 대본에 돼 있어가지고 선배님 제가 뭐 이렇게 시키고 이런 게 아닌데 제가 아이 차이 사장님 이게 네, 이게 사실 바둑판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바둑판에서 귤까기. 네? 톰은 역지요. 네? 느낌이 이상하지요. 예. 뭐 네. 까자면 깔 수도 있지요. 바둑판에서 이렇게 밥상이 그러네? 없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럴 수도 대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가능은 안 해요. 예. 예. 하여튼 망까기는 그러면. 그치, 망까기. 바둑판에서 망까기. 콩까기. 예. 뭐 여러 가지 깔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네요. 계란까기. 계란. 예.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어울리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다. 네. 정답,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 받는 동안에 여러분 노래를 하나 듣고 올 건데 이게 그렇죠. 이때 당시 최양락 선배가 많은 노래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개구리 왕눈이.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정말 옛날에 하셨던 우리 최양락 선배 개구리 왕눈이 노래 한번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레전드를 만나다 편으로 개그 천재 최양락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1부에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드렸었는데요. 선배님 요거 정답이 뭐였죠? 네, 정답은 뭐 다들 아시죠? 네. 알까기. 네? 네?
오, 망각이 아닙니다. 네. 네, 콩깍이 아니 알깍이에요. 그렇죠. 2번 알깍이였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요. 김영호 2144-0172 이렇게 세 분 수분 크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오, 수분 크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알카기랑 코너도 진짜 당대 이거 엄청난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혹시 이게 궁금한 점, 알카기를 이 사람은 너무 못하네 이거. 아니요. 이런 거 있었나요? 근데 뭐 못해도 못하는 네. 그 재미가 있었고 네. 당시에 인기 있었다는 뭐 저 가수, 배우 다 나오셨잖아요. 뭐 코미디언 다 나오셨는데 저는 네. 제일 기억나는 거는 오. 제 그 톤을 네. 진짜 봐도 그 프로 기사시거든요. 네. 윤기현 국수님. 그 전설이시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 레전드이시죠. 네. 조훈현 프로보다도 오. 더 선배님이시니까. 그런데 아. 그분이 원래 톤이 그런. 톤이 아. 그래서 재밌겠다 해서 특집에 이제 모셨던 거야. 알까기. 네? 오. 저런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알까기도 다르네요. 그 톤을 까먹으셔가지고. 예. 알까기,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억지로 내가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해보세요. 네? 제가 오히려 그 선생님을 무리하게도 연습을 시켰던 그게 그렇죠, 그렇죠. 기억이 나요. 아, 그렇지. 원래 자기 원본보다 더 오버돼갖고. 그렇죠. 오히려 아, 난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어유,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많이 얘기했지만 고현정 씨가 이렇게 까준 예. 것도 재밌었고. 아, 고현정 씨도 나오고. 예. 뭐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도 그 제가 섭외를 춘천 예. 사실 때인데 가서 그냥 간 거야. 가서 선배 직접 가셨어요? 예. 그래서 와.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이 한번 나와 주셔서 예. 한번 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갈 수 있다고. 대신 상대 대국자는 전유성으로 두 분이 친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야 예. 방송 섭외를 위해서 춘천까지 직접 내려가셔서. 예, 그때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예. 그걸 막 특집으로 전국의 아마추어 알까기 소설을 그랬더니 우리 연예인들은 예. 예고편이야. 아마추어예요. 이분들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 소위 얘기하는 당국에서 네. 그 위에서 찍는 거. 맛세이. 이 맛세이라고 이제 맛세. 그 프로예요, 프로. 그렇죠. 이런 아닙니다. 맛세로 탁 찍어. 그 막 두 알이 날아가고. 자동차를 걸고 경차지만 체육관에서 그 대회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이게 원래 개그 프로가 극 끝까지 극으로 가면 옛날에 맞박이가 전국민 맞박이 대회하고 맞아요. 알까기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전국민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의 기원에서 막 항의도 많이 왔어요. 걔네들 바둑을 배워야 되는데 알만 까고 있고. 기원에서. 기원에서. 그리고 한국 기원에서도 네. 회의를 했다 그래요. 이게 알까기를 우리가 너무 퍼져가지고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그 유명하시다는 네. 뭐. 이창호 구단, 예. 조은현 구단 이런 분들은 기사분들이. 굉장히 그거를 긍정적으로 아니다 바둑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또 알까다가 보면은 또 바둑 둘 수도 있고 일단 바둑판과 바둑알 자체를 가까이 하는 어렵게 것. 느껴지지 않고 좋은 맞습니다. 점도 있다 역시 거물급들은 예. 다르신 것 같아. 예. 또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예, 그랬어요. 야, 그리고 선배님의 유행어가 참 그 많은데 우리 출출이 그 바이올렛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나는 봉이야. 요거 유행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럼요. 양락 오빠 나는 봉이야 한번 해주세요. 에이 우리 자 바이올렛 이거 자 선배님한테 이런 거. 제가 그 한 5, 6년 차 처음으로 히트 코너였어요. 이 팽현숙 씨랑 같이. 그렇지. 팽현숙 씨는 진짜 첫 코너고. 맞아. 저는 그 전에도 조금 코너가 있었는데. 아, 이게 그래서 맞나요? 유행어가 네. 남그리고에서 내가 이제 같은 연인이에요 연인.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무식한 그런 캐릭터였고 예. 그. 팽현숙 씨는 착한 순애보 예.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그냥 그래서 그런 거죠? 무식한 남자가 좋아 철민이었어 제가 그래서 그리고 괜히 튀기고 그래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 내가 싫어졌니 나 간다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이제 야. 그래서 이제 나는 봉이야가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다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예, 때도. 봉이야. 야, 저는 아직도 그거 오프닝 CG 시퀀스 이렇게 딱 기억납니다. 얼굴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예. 팽현 선배 이렇게 움직여 따라가면 남 그리고 여.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한 6, 7년 차인데 지금 없어졌죠. TV 가이드라는 예. 조그만 그 주간지가 있었는데 TV 가이드. 거기서 이제 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 이번 달에는 뭐 코미디언, 이번 달에는 가수. 뭐 근데 그때 이제 남자 부분 1위 최양락, 여자 부분 뭐 평현숙. 그 막 개그맨 검색 인기 순위 이런 거 같은 거 느낌이군요. 야, 이제 평현숙 씨는 한 저 코미디언이라는데 한 번도 안 웃기고 얼굴은 이쁘장한데 정체가 뭐냐. 미녀 개그맨은 또 역할이 또 예,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랬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남편을 잘 만난 거지 예. 결과적으로. 그때까지는 관심 있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관심 없었어요. 완전 신인으로 들어오죠. 예, 그리고 한 3년 차 이렇게 있다가 예,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하라고. 난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랬더니 왜 멀리서 찾니? 같이 하는 애. 현숙인가 누구 잘 가서 봐라. 오, 나쁘지 않더라 이거. 나쁘지 않은데 화면에서 봤을 때는 다르다고 그러지만 잘 봐. 그 진짜 잘 보고 제가 불만이 많았거든요. 연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못해? 그렇죠. 구박만 했다가. 아버지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연기 빼놓고는 한 여자로 봤을 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사람 됨됨이나 이런 거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괜히 쑥스럽고. 야, 또 밥은 먹었니? 그리고 뭐 이제 원래는 근데 그렇게 싫어했으면 만남이 연결 안 됐잖아요. 그럼 싫어요. 저 왜 저한테 왜 그러죠? 맨날 나 혼내기만 하던 사람이라 난 싫어 이럴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개그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유민상 씨도 본인 코는 본인이 다 꾸몄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아, 그 꾸미고 네. 다음 주에는 뭘 할까 막 그거 그 생각했지. 연애하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넘어오게 이렇게 하셨어요? 싫어할 텐데.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쭉 봐왔지만 또 평현숙 씨 입장에서도 개그의 열정 그리고 그 개그 마음에 안 들 때 조금 나한테 심한 얘기를 했지. 네. 평상시 생활하는 거는 아 나쁘지 않다. 개그밖에 모르고 끝나면은 뭐 이봉원 씨처럼 이렇게 나이트에 가서 살고 그러지도 않고 난 집에 가고 뭐 연구하고 그러니까 좀 나는 진짜 내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그렇지. 개그맨들 사이에 비밀이 없어. 그래서 다 알 수 있어. 뻔히 알게 소문 나거든. 끝나고 나면 어디 여자만 만나러 댕기더라 뭐 남자만 그러니까 그걸 또 자랑삼아 철딱선이 없었지 막 어제 나이트에서 누구를 만났다 막 그런 얘기 또 여자 후배들도 있는데도 막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 뭐 근데 저는 그때 늘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그리고 에이, 우리 이봉원 선배 다음에 모시고 돼 있는 거 아니죠? 야 이거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아유 그 형도 갔어 이러면서 아니 과거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후배고 진짜 재주는 진짜 팔방미인이에요 이봉원 씨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오뚜기 인생 다 말아먹었잖아. 예. 하나 먹다 말아먹는 거 끝내 이제 그렇죠. 말아먹는 계통이지 짬뽕도 결국 말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짬뽕으로 대박이 났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2호점 3호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봉원 해냈어요. 지금 요즘 방송도 뭐 여기저기 많이 하죠. 불러주는 것도 많고 짬뽕도 잘 되고 일단 기분이 좋아요. 잘 되는 거 보고 40주년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그 4주년 했잖아요. 딱 거기 게스트로 출연해줬는데. 거기도 가져가. 가져가지고 또 우정 출연까지 해줬구나. 그럼요. 이야. 이제 그거 끝나고 또 봉원이랑 또 한잔 하고. 그렇지. 그래서 세민이 최근에 또 여기 시작하신 게 최근에 괜찮아요. 요거 너튜브 채널 만드셨잖아요. 예예. 시작부터 반응이 벌써 구독자 13만 명 넘어가 바라보고 있다. 거의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조촐하게 하나 하고 있는데. 저 딱 12만이거든요. 12만 찍는데 1년 딱 걸렸거든요. 선배님 지금 몇 달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노트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습게 본 거야 사실은 노트북을 벌 받은 거지. 소위 얘기해서 그냥 대충 뭐 핸드폰으로 뭐 찍어도 막 많이 되는 것 같고 남은 쉬워 보이잖아. 쉽게 보이죠. 쉽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8만 정도 하다가 관둬야 되겠다. 내가 신경문 쓰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8만이었군요. 그러다가 1년 반을 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이렇게 또 바람을 넣는 거야. 하자. 그 8만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대충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배님 했던 코너 중에 남구리 교도 있지만 괜찮아요라는 건 아직도. 그렇죠. 그거 많이 봤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괜찮아요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니까 취향나게 괜찮아요 코너로 제목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거다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8만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한 달?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한 4, 5만이 된 거야. 아니 첫 뭐 한두 번째 영상부터 벌써 조회수가 막 너무 잘 나가지고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이제 김학래 씨. 그렇죠. 김학래 선배 나오셨고. 김학래 씨가 이제 코미디 협회장 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엄영수 형이 이제 20년 하다가 이제
이 김학래 씨가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없는 예. 얘기 이제 꾸며내서 몰아내고 이제 김학래 씨가 됐잖아요. 없는 얘기 몰아내. 아 그게 농담이고 예, 예, 김학래 씨가 하여튼 열심히 예. 지금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김학래 씨랑 괜찮아요 같이 했었잖아. 아 그래서 제가 예. 축한다는 의미 그 컨셉으로 그 권재관이가 청년 회장이거든요. 예. 예 권재관이랑 이제 진짜 코미디 협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예, 저희 거기서 거기. 예, 예. 거기서 새방 놓고 그런 얘기인데 예. 그 너무 재밌게 생각해 90만이 넘었더라고. 예, 거기 사무실 그걸 저기 다른 진짜 그 회사 사무실인데 거기 가서 난장판을 치셨는데 거기서 근데 그걸 너무 재밌게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어우 국민의힘 씨죠 신동엽 이런 동생들이 아, 나는 미안해서 너무 뭐 이렇게 조회수도 없고 뭐 그러는데 저도 그런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부탁 후배라도 그랬더니 이거 결례지?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당연히 나가야죠. 그 동협이 해주고 또 하류 형님 경식이 뭐 이렇게 예. 다들 김경식 씨 이렇게 해줘서 야. 아 지금 조짐은 좋아요. 예, 벌써 뭐 조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벌써 조회수가 벌써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고 해갖고 이게 괜찮아요 이 코너가 이제 정말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도 많이 좋아하는 코너인데 이 코너가 걸쭉한 충청도 사투리가 참 그 전 너무 좋아. 우리 옛날에 선배님 이제 선배 하실 때 특집 코너에 개콘에서도 오신 적 있으셨잖아요. 왜 그때 뭐 강유미랑도 몇 번 하시고 맞아. 아 특집 때. 우리끼리도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접시가 아이고 깨먹었슈 하고 이렇게 이경혜 선배가 치워줬나? 이렇게 누가 쳐요. 딱 치면 괜찮아요. 깨지니까 접시 튀면은 공이요. 이렇게. 맞아. 이게 아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그 충청도 분들은. 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상대방이 무안해야 하잖아. 내 그릇을 빌려갔던 거를 10개로 박살을 냈으면 아유 그걸 깨뜨리냐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할 거 없이요. 떨어뜨렸어. 깨지니 깨그리셔. 튀면 공이요. 튀면 공이요. 그다음에 이제 딱 돌아서서 아이고 망할 놈이 입혔네요. 이걸 뭐 이제 혼자 될지라도 면전에서는 안 했던 거. 야 진짜 너무 웃기거든. 요 멘트 요거 멘트 하나 예쁘게 읽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거 싹 음악 입혀가지고 저희 중간에 이제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뭐 이런 거 이제 효과 그거 중간 넣으려고요. 그거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선배님 재밌게 큰일 났네. 이거 미리 예. 이렇게 했으면 연습을 몇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읽으시면 됩니다. 동네 사람들 SBS 러브 FM이요 저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들어봐요. 다 듣고 있겠지. 이렇게 재밌는 프로를 안 들으면 본인만 손해지 뭐. 꿀디가가 괜찮아요. 주중에는 매일 오후 2시 20분 딱 떨어져. 주말에는 매일 오후 2시 5분. 이젠 꼭 여기서 만나는 거요. 알았지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밖에서 우리 다음 PD가 아 너무 감사하다고 우 막 해주고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거 감사한 거 알면 됐어. 아 알아요 감사한 거 알아요. 얘들이 아 그거랑 황기준 선배한테 그 개그하는 게 진짜 웃겼는데 아 너가 저기 필리핀 저 갔다 돈지 들어왔대 하지 마요. 아 기준 선배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선배님은 아마 지나가는 말처럼 하셔가지고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저한테 난 이 정도 선배님이시면 사실 저한테 굳이 뭐 이렇게 충고수로 아마 안 하고 응 그래 너 잘 보고 있다 이 정도가 끝인데 복수받을 때 지나갈 때 너가 몇 년 차지? 그래가지고 저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때 아마 그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나는 너 한 10년 차인 줄 알았다 이래가지고 칭찬해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들으니까 그게 아니야. 너는 무대 위에서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건 좋지만 너무 애드립을 남발하고 그랬어. 대본대로 가지 않는다. 나는 그게 잘하는 거 생각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 그래서 그걸 듣고 야, 아 맞구나. 그거는 난 지금도 예.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배웠습니다. 개그맨이니까 예. 특유의 뭐 즉흥적인 애드립 예. 상황에 맞게 그건 절묘하게 타이밍만 그게 진짜 더 많아지면 너무 많이 까불었거든요. 그럼 그 준비를 왜 한 거예요? 그렇죠. 대본 다 합이 그렇지. 맞춰진 게 있는데 맞아.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 이걸 저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씩 진짜 배워갔습니다. 아니야. 근데 아이고. 난 유민상은 아주 개그 예. 좋아해 내가 아이고. 잘하고 예. 그리고 내가 사실은 네. 좀 일찍 왔잖아. 예예예. 예, 예.
멀리 사는 사람이 네. 이, 일찍 와요. 아, 그러니까요. 목동 근처 사는 사람들이 늦어요. 딱 맞춰온다고 해. 딱 맞춰온다고. 그죠, 그죠. 근데 저는 미리 이제 떠나가지고 전철 타도 충분히 서서히 그동안 한 20분 정도 내가 들었는데 네. 아우, 너무 잘하더라. 아유. 난 예. 네가 그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 학원 다니지? 예. 아니요. 그때 아기가 신인이었던 얘는 누구냐 이렇게 했던 신인이었던 아기가 이제 벌써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정도 이 정도까지 아, 그렇지. 잘한 겁니다. 유미상 씨 이제 중견이지 예. 한 20년 됐을걸? 거의 그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됐지. 예. 05년 대비 지금 2024년. 그렇지. 예,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와. 대단해. 선배님들 조금씩 도와주셔서 그렇고요. 자, 우리 철철이들이 또 질문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 저 애청자들의 질문을 넘어갈 수 없죠. 또 신호 아이디 신호라는 철철이가 어릴 때 본 고독한 사냥꾼이 기억납니다. 실제로도 처음 보는 여성 앞에서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 잘하셨나요? 노하우를 좀 우리 저 유민상 씨 꿀디한테 좀 전수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역할은 역할일 뿐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많이 여자들 네. 앞에서 막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이거 예. 코너니까 꼴찌니까 예. 그렇죠. 자신 있게 좀 믿겠습니다. 고독한 사냥꾼 하면서 첫 인트로 나레이션이잖아요. 어. 내가 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그렇죠. 이곳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 때문이지. 그렇지. 아니 괜찮은데 그렇지. 왜 먹지 그러고 가서 커피, 좀 믿겠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어. 하면 어, 커피 아메리칸 스타일로. 맞아요. 이야 다 기억난다니까 나는.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예, 그런 건 없다. 예. 오,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이성 그 저도 이제 장가 가야 될 나이가 다 됐는데 만약에 본인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습니다 주변에 뭐 딱히 뭐 맨날 주변에 같이 있는 김민경한테 장가 가라 서로 서로 저하고 근데 서로 불쾌하게 생각해? 서로 안 맞아요 선배님 저희는 가족이에요 이미 내가 김민경도 네. 그 참 약간 예, 예. 신인 시절에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예. 예. 보시면 선배님도 저하고 민경이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아니야 그건 그 억지로 그렇죠 이제 역시 선배님 다르죠 예. 응 그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인연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랑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예. 민경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예. 서로 싫어합니다. 그럼, 아. 예. 서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예. 여러분들만 자꾸 너희 둘이 결혼해서 슈퍼 개그베이비를 낳아라. 어. 예. 최고, 국내 최고의 몸무게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농담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 없으니까 예. 각자 알아서 만나겠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진영 출출이가 희극인계의 레전드 가장락 제 배꼽 도둑 그 젖꼭지 사건의 전말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팽현수님의 총평이나 리뷰가 있을까요? 하고 야 아유 이건 좀 좀 예. 벌건태나지 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예, 거기 야한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아니 팽현숙 씨가 이제 신혼 때 예. 이제 저의 몸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젖꼭지 한쪽이 약간 좀 애매하게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거야. 어, 뭐지? 그 이게 왜 이래? 그랬더니 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저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때밀다가 세신사분이 나를 너무 열심히 밀어주다가 네. 그게 너덜너덜 돼가지고 내가 목욕탕에서 대판 싸웠다. 이게 뭐냐?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똑딱이 단추처럼 끼려고 그러고 이미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고 팡팡 뜨고 이제 그랬더니 그렇죠, 그 사건이죠. 예. 훗날에 예. 어떤 토크쇼 프로그램에 아유 나 그런 거 안 나간다고 쑥스러워서 막 그랬더니 네. 강호동 씨 진행한 프로였어요. 네. 거기 가서 다른 얘기 필요 없어 이 얘기만 해. 근데 예. 그 얘기만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아. 그게 이제 화제가 됐던 거지. 아, 그 중에서 이거 적극 사건이다. 예. 아.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아. 담당 프로듀서가 다음 주부터는 그냥 강호동 씨랑 2MC로 하시죠. 그걸 아. 그렇게 했던 거야 그게. 아. 오, 그냥 바로 그렇게 야. 그랬던 적도 드물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그냥 바로 패널 나왔다가 그냥 바 야. 근데 강호동 씨의 예. 아무리 후배라도 기가 예. 너무 세 가지고 선배님하고는 또 약간 딱 달라요, 결이 그죠? 응, 그래서 예. 아, 재영 씨! 아, 근데 그 소리에 아, 아이고 아이고. 전혀 끼를 발휘 못하고 그냥 아.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끝났죠. 예. 선배님도 약간 아이형 내향이 약간 예, 그래요. 아. 근데 역할은 네. 그런데 오히려 막 네로 황제 같은 거 아 씨야 씨야 그 그거를 오히려 평소엔 못 하니까 맞아 무대 위에서 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요 뭐 그 네. 황제라 막 전유성 형 뭐 김학래 엄영수 다 형들인데 막 발로 걷어차고 너희들이 신하야 맞지 마 저 이놈들아 막 얼마나 신나 야 돈 그대로다 와 그리고
딱 끝나고 어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나고 나서는 예의 바른 척. 아 아까 아프셨죠? 에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건 나중에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광고 뿅. 자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오늘은 레전드를 만나다 편으로 개그맨들의 개그맨 개그 천재 최양락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또 출출이가 김현균 출출이가 우리 최양락 씨는 그냥 말만 하셔도 웃겨요. 말투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개그맨이십니다. 크크 하고 꽤 좋게 봐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행복해요. 아, 예, 개그맨의 직업이 유민상 씨랑 그래? 아우 저는 이거 아니면 뭐 제가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예, 너무 행복하고 사랑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아 진짜.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 해도 코미디언. 저도. 예.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이 예. 항상 같이 있고 예. 하니까. 예. 그리고 선배님 끝으로 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아니면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이런 거를 좀. 근데 예. 모든 게 발전하잖아요. 예. 근데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아. 요즘에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짠하고 네. 좀 안 됐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았거든. 뭔가 도전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예. 예. 그게 모든 게 그래. 우리 개그 콘테스트도 예. 그때는 뭐 수천 명이 안 왔어요. 몇백 명이 왔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1등 됐지 뭐. 예. 근데 지금은 막 한번 모집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경쟁률은 점점 치열해지고. 예. 그래서 예, 또 이 세상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노력하다 보면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예.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요. 그럼 예. 최양락이도 계속 좋은 시절만 있던 것 같지만 예. 슬럼프도 많았어요. 43년 동안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최양락 갔다 이제 끝났다 했다가 끝나긴 뭘 끝나? 이렇게 지금 그렇지. 유미상의 배고픈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상당하게 선배님 무슨 말씀을 얼마나 아유. 지금 청국민들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배 마지막 노래 최양락의 그랜다이 그랜다이죠. 요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듣고 저희는 3부로 갑니다. 오늘 개그맨 최양락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배고픈 라디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